일기 한숨 자고 일어나니 짝지 친구가 커피랑 먹을 거 사왔어요. 기상. 그 깻잎 그 어디 있어요? 저희 집에? 아니 그 깻잎 무침 무침 안 했는데 시켰는데 그냥. 오 열사처럼 뿌리는데. 힘을 너무 얼굴 안 나오니까 긴장하지 마요. 그래서. 짠! 이쁘다, 이렇게 할까? 어, 그렇네. 이야, 실하네. 앞다리살 밑간 요리사인데요. 요리사인데요. 얼굴 나온다 이거는. 3일째 아침입니다. 전기가 꽉 찼죠. 전기 부자입니다. 일주일 있어도 거뜬할 것 같아요. 지금 3박 4일째인데 토요일 아침, 토, 일, 월, 아, 아니다. 2박 3일째네요. 충분히 쓰고 있어요, 전기도. 안녕하세요. 오늘은 3박 4일째 한 곳에서 계속 차박을 했거든요. 이동을 할지, 하루 더 있을지. 아, 근데, 언인텐트 제대로 치놓고 하니까 움직이기가 너무 귀찮아. 여기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해갖고. 하는 건 없어. 먹고 자고, 영화 보고, 뭐, 한 바퀴 돌고, 그치. 뭐, 크게, 뭐, 볼 건 없는데, 나름 괜찮습니다. 아, 얼굴 진짜 팅팅 부었네. 역시 먹고 자고 하면 이렇게 뚱땡이가 됩니다, 여러분. 이게 휴가죠, 뭐. 나 군산이어 온 거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지금 검색 중이거든요. 근데 어디 갈지는 모르겠어요. 아, 진짜 얼굴 많이 보였다. 찾아보고 영 안 되면 하루 더 있는 거고. 그렇습니다. 누워서 찍으니까 돼지로 나오네. 일어나야 되나요? 이거는 그 뭐지 짝지 친구가 샀어요. 그 먹기로 했는데 딴 게 너무 많아갖고 안 먹고 해갖고 지금 오늘 우리 첫 끼 김치찌개랑 햇반이랑 해갖고 뭐 이런 거 대충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. 해물장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. 이거는 고기가 이렇게 따로 돼 있네. 포장이 이렇게 돼 있고.
와, 이거 괜찮다, 이런 거. 이거 김치. 김치 따로 있고, 고기 따로, 화. 오. 이 가격도 착하네요. 6,500원? 양파도 있고, 양념, 찜 양념. 이것도 부어갖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뭘까요? 해물장? 해물이 없는데? 이거 뭔지 모르겠어. 같이 넣는가 봐. 일단 맛보고 싱거우면 이걸 넣는가 봐. 고기가 많다? 2인분. 와, 소주랑 먹어도 맛있겠다. 소주 한잔 할까? 낮술. 소금을 좀 넣어야겠다. 저 소금. 좀 많이 가미돼 있어갖고 이게. 아, 컵라면이 아니네. 4일째. 이게 진짜 잘 나오네.
와우, 맛있겠다. 어, 안 보이노. 소금 좀 뿌려주세요. 이걸 버팁니다, 미스. 청정 보니까 웃음 무섭네요. 와, 대박이다. 그 인스타에 올려야겠다. 와, 튼튼한 언니. 와, 위에 천장이 막 흩날리고 난리가 났다, 지금. 소리가 진짜 요란하다. 와, 이걸 붙인다고? 안녕, 일기.